장이 있었죠? 오, 여기도 장이 있었죠? 아이고. 어, 아유. 이게 내 거예요? 네. 오. 우와, 감사합니다. 내 거 살려주셨어, CD를. 우와. 네. 여기 아주 중요한 정리 팁이 있거든요. 에? 무슨 정리 팁이 있지? CD와 DVD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오늘의 특별 정리 팁 나갑니다. 이렇게 높이가 높은 수납장에 많은 물건을 수납할 때 이렇게 단차를 두면 이중으로 수납해도 정말 꺼내기가 쉽거든요. 여기 안에 아, 박스를. 우와. 그러니까 티슈 케이스, 뭐 빈 박스 이런 거를 안에 두어서 활용하시면 정말 이중으로 또 다 감상할 수가 있어요. 꼭 CD는 제가 살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CD가 짐이 될 수 있잖아요. 네. 네, 근데 짐이 될 수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또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아, 레코드 샵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솔로 앨범 여기가 있네. 근데 야, 여기 또 아버지께 드렸던 거. 아버지께 드렸던 건데. 네. 아이고. 어우, 잠깐만요. 아이고. 잠깐만요. 아이고. 사실 또 우리 이상 씨가 아빠 이제 아이고, 분명 저희가 들어오면서 이랬거든요. 아니, 신박한 정리를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다 그러더니 김장렬 씨가 아니 이게 집 보면서 왜 울어? 집 보는데 왜 우냐고. 아니, 저거 드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가지고. 아, 그러셨구나.